그런데 우리 불교도 아까 내가 말하기는 뭐냐면 종교다. 종교 취급받는 게네. 종교다. 그럼 우리 불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었나? 딴 저런 종교가 같이 그전 이론을 갖다가 완전히, 예? 부처님 발악한 것 갖다가 만 창세기 부인하, 성경 바이블, 성경 부인하듯이 말이죠. 팔만 대행결을 완전히 막 두 발을 바짝 바로 삐르고, 예? 이 책판 전부 다 불 싹 길을 삐르고 말이지. 길을 삐르고 우리도 다시 털을 닦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되겠나? 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일이 아니라, 어. 어, 딴 종교에서 만든 이제 바이블 어떤 그걸 갖다 막 거짓말하고 주가 어쩌지만 자칭해서 주가 살라 그런 게 아마, 예? 성경 부인하려는 소는 아니란 말이야. 주가 주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는 긴데, 말 확실히 이 팔만 대행이 거짓말 한 거지, 완전히 진리에 드러나 본 바이블 매를 말이지, 성경에 드러나 본 거. 이 착한 이거, 이제 하기는 그러면 저 박물관을 가져가라, 같이 정상. 야, 우리 이거 모신다고 전할 수 있는 거든. 박물관 가져가라. 근데 박물관 가, 저, 골동 가치는 있잖아. 예?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실제, 이제, 거짓말 아니란 것이 증명이 되면은 말이지. 그때는 우리가 절 더 해야 되거든. 어? 절 더 했는 말이야. 절대.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은, 이제, 실제 이것이 말이지. 참으로, 이제, 아무리 이제, 우주과학 시대, 우주과학 시대 뿐 아니라 말이지. 내가 며칠 지나도록 해도, 우리 불교 진리는 말이지. 조금 더 그게 제일 받지 않나는, 이건 내가 지금 설명하긴 하고. 내가 이 변호사가 아니야. 거짓말하고 참말하고 지금, 이게, 그쵸, 오하락하게 절대 아니야. 말 조금이라도 거짓말 했다면 날 또 천년도 막 내린단 말이오. 부처님이 누가 말이 틀렸다 이렇게 할게요. 그거는 이렇게 할긴데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들이 있거든. 첫 노장 저 이제 앉아가있고 말이오. 아니 보살이 또 여기 앉아가있고 불교 이제 참말하고 씨어를 채민데 딴 종교를 거짓말하지만 우리 불교만 참말이 씨어를 채민데 참 뭐 이전에 말했거든. 산중 좀 저기 엉큼하다고 말이오. 거짓말 대한 사람 잘 지은 놈 말이라. 땅장면 저 노장사도 똑같은 뭐 인체일 같기라 했는데 그 내가 그만 아는 거만 남겨 받았고 이 그 질문할 게 좀 있거든. 그 우리는 없군 당신 완말하노. 어? 어디 서쪽으로 서쪽으로 갈 것 같으면 서쪽으로 서쪽으로 갈 것 같으면 금당신 있는데 그 아미타불이 만드는 다 말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은 저 우리 딱 계시고 우리는 거짓말이고 옆으로 가는 참말을 말인 거든. 아미겠다. 우어로 하느님은 그 전대 금다금 해주는 옆으로 끝나시는 거 참말할 말이네. 저 김해를 말이지. 기누 옆으로 안 가. 옆으로 안 가. 하 이거 끝나기 참말할 말이네. 저 그린 말 안 나올 수 있는지도. 그렇지. 막 옆으로 가든지 우어로 가든지 말이야.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거꾸로 가도 참말은 참말 아니겠어. 거꾸로도 참말은 참말한 말이야. 가는 게 있는 게 아니야. 올라가 옆으로 가 내려가 그게 아니야. 거꾸로도 참말은 참말이고. 한방 올라가도 만든 거짓말은 거짓말 된 거야. 거짓말. 그럼 금낙세기는 그 어쩔게야? 금낙세기는 말이야. 금낙세기는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 이제, 금낙세기는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이제 저기 설명하는, 그분들 한, 저기, 해보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 놓고 이제 갔다 갔다가 이제, 그 뭐, 마음경을 대든 힘미경을 대든 대놓고 봐야 될기라. 그, 이제, 그 뭐, 잘못 있다면은 그 뭐, 빼내 빌고 말이지. 참말하면 그 그대로 이제, 예? 우리가 또 모실 기분. 그 무량수경이 이제 극락세계 이제 참 근본적 구체적으로 소개한 게인데 막 극락세계를 전부 저서 봐만 되면 10만 억도 지나서 한씩 깎아뜨는 이제 극락세계 있는데 모든 이제 영원한 그 깎아뜨면은 영원하고도 만되면은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시다. 아까 내 말이 영원한 행복이야. 영원하고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시니까 이게 사바 고해 말이지. 예? 삼계 화태 예? 사생 고해 말이지. 이걸 갖다가 어떤지 이거 막 어떤 집착하지 말고 이 부처님 향하였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금낙세계 우리가 가자. 그 뭐 장암에 설명하는 게 뭐 천당 그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럼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거든.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냐면은 누구든지 염불만 다 하면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는데 그 단서가 하나 붙었어. 무슨 쪽지가 붙었냐면은 오역죄를 지은 사람하고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안 된다. 오역죄를 지은 사람은 부처님을 죽인다든지 사생을 지은 부모를 죽인다든지 그 오역죄란 말이야. 그 오역죄 지은 사람이나 부모를 갖다가 저게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그 낙세는 안 받는다 이게야. 그렇게 좋은 데지만 말이지. 영문하면 다 가는데 안 받는다 이란 말이야. 무량성에는 그래 놓고 관무량성에 가면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참 그 낙세가 참 좋은데 말이지. 예? 누구든지 염불을 할것 때면은
오역지 아니라면 무슨 죄를 지었더라 해서 염불만 하면 다 끝났어요. 갈 수 있다. 간다. 이 말이 배웠어. 배웠단 말이야. 그럼 가면 어찌 되냐면 그거는 구품이 있는데 하품 하상에 갈 수 있다. 이런 나왔거든. 하품 하상에. 하품 하상에 갈 수 있다. 무량수 이계라 강경에는 뭐라 하냐면은 참 극락세 설명해 놓고 극락세 이렇게 좋은데 말이야. 선지 만듦 염불 그 저에 함 갈 뿐 아니라 오역제라 뭐 오역제를 짓도록 해야 된다. 역제를 짓도록 해도 근본 다라인하는 주문인데 근본 다라인 같은 이걸 갖더니 상품 상사에 갈 수 있다. 이리 많아서 그 말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천문지는 극락세 있는데 무량수계에는 오역제 지은 사람은 못 간다. 또 관무량세계에는 오역제를 지어도 하품 하생 갈 수 있다. 말 조금 변했는데 말이지. 근본 이해 가서 뭐라 하냐면은, 오해제를 지어도 상품 상상에 갈 수 있다. 이리 말이다. 말이만, 저게, 말이만, 영어만, 뭐, 달라졌다. 달라졌는데, 그건 이제 가만히 보면 아주 있고, 모순이 되어 있는데, 누가 생각하니, 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주어 뭐, 일체지, 부처님은 일체지라 하더니 말이지. 그 사람이 일체지가 아니라 그 무슨 어디 정신병이 아닌가. 어? 갈 수 없다 하다가, 갈 수 있다 하다가, 갈 수 있으면 만약 하품 하생 빼기 못 간다 하다가, 또 상품 상생 갈 수 있다고. 말 자꾸 만들면 막 왔다 갔다 하면 일이 되어 있거든.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종 어떤 무슨 뜻이 있는 긴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정신병장가. 자, 그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그 지금 저촉이 돼가 있어. 부처님 말씀하는 것이 무슨 딴 뜻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말이지, 정신에 무슨 결함이 있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부처님 정신병자로 가긴 참 곤란하거든. 정신병자, 나 아무 생각 정신병자는 아니었어. 그러면 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단 말이야. 이유가 있다. 이 말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슨 이유냐 하면은, 관무량소계 그분이 가서 뭐라 하냐면은, 그 극락세를 갖다 차 서쪽으로 가서 막 극락세 이렇게 했는데, 부처님을 설명할 때면, 부처님은 법계장신이다. 이런 나왔겠어. 법계장신이라는 것은 그 몸이 말이야. 법계랑 온 시방 법계 나왔거든. 부처님 몸이라는 건 온 시방에 가득 차가 이 말이지. 부처님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라. 온 공기에 꽉 찼듯이 말이야. 부처님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극락세 서방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방 있고 북방에도 있고 남방에도 있고 땅 밑에도 있고 뭐 없는 것이 없다. 그게 이제 법계신이야. 불신은 소위 불신자는 만드면은 법계신이시니라. 부처님 몸이라는 것은 법계신이야. 법계신. 때 법계장 희남이탑이라고 하냐. 그 법계신이라는 것은 시방세계 우주에 확 차가 이 말이지. 차가 있고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이 없어. 그러면 영원히 틀리면 방해가 틀린단 말이야. 아까 이제 갈 수 없다 했다. 하품 하생에 갈 수 있다 했다가 상품 상생에 갈 수 있다 하면 그것은 그래도 저쪽 서방을 가지고 얘기한 소리인데 이건 서배이고 동배이고 북배이고 다 털어뜨리고 말이지. 부처님 만들면은 동서남북을 통해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말이지. 통해서 어느 곳이 없는 것이 없는 없다고 말이야. 아무튼 나 있든지 다 있다 말이야. 어느 것이 다 있다고 말이야. 영원히 방해만 막 그 반대로 나왔거든. 그 이제 염불을 하는 이제 관무량승에 나온 소리라. 그럼 어째서 이제 그 부처님이라는 이가 없는 것이 없이 만든 시간대에 확 찼다 가느냐. 왜 그러냐면은 시심시불이여 시심작불이라 딴 것이 아미타불이 아니라 다 어떤 이다 제 중생에 다 마음을 가지는데 내 마음 이것이 지금 부처다. 이런 앞에서 마음이 부처를 낳았단 말이야. 그 마음이 부처인 동시에 마음이 부처지 되는 것이지만 마음을 내놓고 이제 부처를 달리 구한다는 것은 말이야. 막 달리 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상 말하자면 불 속에서 얼음 구하는 똑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러면 왜 말이지 애당초부터 부처님 말씀할 때에 부처님이라는 것은 만드면 시방세계에 가득 차가 있어 말이야. 누구든지 뭐 안 볼래 피할 수 없다기나 피할 수 없단 말이야. 피할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을 갖다 소개할 것이지 왜 천문지는 뭐 서방에 있니 남방에 있니 사다가 뭐 갈 수 있니 사다가 막 온갖 소리를 다 해놓고 대중 결론이 말이지 무슨 부처님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방세계에 차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것이 부처냐면은 마음이 내 마음이 부처다.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린 개인의 육단식을 말한 것이 아니야.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시방세계 마음이 어디 가득 차가 있는 내 마음이다고 말이야. 그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이라. 시방세계 가득 차. 유정무진이 똑같이 가지고 있어. 유정무진. 유정도 어떤 마음이 똑같이 가지고 있고 무정 똑같이 유정무진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것이 말하자면 부처다. 그게 이제 법계장신이나 강의나 마음이라는 건 똑같은 소라는 거예요. 와, 나 번식부터 그리 말할 기지에 와, 빙빙 뚫어가 있고 뭐니 딴소리 했냐. 그 둘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분리교회에서 방편설라 하네. 방편가설. 방편가설을 하네. 방편가설. 그런데 방편가설이라 방편설이라는 것은 무엇이 방편이냐면은 말이야. 사람의 지혜가 아주 현세히 발달되기 전에 말이야. 정도가 낮다고 말이야. 정도가 낮아서 내가 꼭 참말로 하고 싶어도 말이지. 참말로 해도 그 정도가 참말로 이해를 못한다고 말이야. 이해를 못하면은 정상 말하자면은 그 사람을 갖다가 지혜를 갖다가 자꾸 키우기 위해서 말이야. 키우기 더 이제 행상을 쉬기 위해서 자꾸 거짓 방패를 씁니다.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야. 그 이제 방패에 난 것은 그 사람의 지혜가 아주 저입이다 그 말이야. 낮다. 저입이 낮아. 낮아서 그 낮은 지혜를 갖다가 자꾸 발전을 시키고 발달을 시켜가지고 행상을 시키기 위한 일종의 방비이다. 방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에서 방편이라는 게 꼭 있거든. 천만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보고 말이지. 야, 이래요. 군것이다. 이쯤 미친 자식 말이야. 이 군것이 무슨 군것이야. 야, 똥지도 훅지도 운동을 볼 때는 말이지. 야, 뭐, 아미타불 없는 곳이 없다. 어미 완만 봐도 아미타불 어디 있어. 아무도 안 믿는다. 말이야. 안 믿는다. 말이야. 거짓말아. 절대 안 돼. 그러게 정상 쇠기거든. 여기는 손 똥띠 흑띠 말이야. 똥띠 흑띠 암자도 모실 때 중장군 사는 데인데 야 물론 부지런히 하고 있으면 저쪽 가면 등락시는 병장이 있는데 인게나 병장이 있는게 여기 이제 그리 가자 그만. 그건 안 봤으니까는 쇠기는 안 쇠기는 그건 모르거든. 이건 우리가 분명히 보인게 처음에 거짓말 같구만. 쇠기는 안 쇠기는 모르는게는 부처님이 하도 거르고 한게는 그 말로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야, 그러면 그만 남아있는 탐 남아있는 어디 죽으라고 등락시에 가자. 이리 우리 고해를 벗어나서 말이지. 연불 자꾸 한다고 말이야. 전부를 하다가, 그, 자꾸 말하자면, 이제, 지식, 이제, 머리 행성에 대해서 발달되고 이럴 것 같으면, 부처님 말로 갖다 자꾸 좀 이해하기 쉽고, 난게 어느 정도가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될 때는 어쩌면은, 아까 내 말한 건 전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고, 지금 이제, 거짓말은 내 삐로, 너가 이제, 아까는 내 말 못 알아듣는 게네, 너를 키우기 위해서, 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너가 말이지, 다 크다 있고, 내 말길을 알아들만 하니까는 이제, 지금은 또 거짓말하면 이제 눈치 안 알아듣단 말이오. 참말을 해야 알아듣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참말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극락시에 있어가지고 부부미 있어가지고 상품 상생을 한마디는 것은 누구를 키우기 위한 방편 가설 거짓말. 참말은 뭐지? 참말이냐면은 예? 부처님 없는 곳이 없으니 마침 말이지. 시방세계 이대로가 극락시. 예? 시방세계 이대로 만약에 부처님 없는 곳이오. 시방세계 무신무리기 물개인들이 무엇이니까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참말이다. 그건 뭐냐면은 일승이라고 일승불 일승이라고 말이야. 일승 일승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이제 단적으로 명확히 잘 표시하기는 의미 표시되냐면 법화계거든. 법화계란 말이야. 법화계라는 것은 우리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판 총결산이란 말이야. 총결산인데 그것은 무엇인지 골자가 되면은 방편품이 골자가 되어 있어요. 방편품 말이야. 방편품 골자가 되어 있는데 방편품이 골자가 있는데 그게 어떤 선언을 하냐면 시방국토 중에 말이야. 시방국토 중에, 국토 중에 유일승법이라 오직 일승법만 있다고 말이야. 일승법이라는 것은 만드니 부처님 없는 곳이 없고 극락지 아닌 곳이 없다 이 말이야. 현실 이대로가 절대라고 말이야. 현실 이대로가 절대라고 말이야.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야. 없는 곳이 없는데 무이정무셈이거든.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무엇이냐면 제불 방편설이야. 부처님은 방편설은 재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이 실제 법은 말이야. 실제 시방국토 실제 법은 일승법. 즉 말하자면은 법계장식. 일승법 이대로인데 제불 실상 일승법은 일진법계. 즉 법계사상이거든. 일진법계 이대로인데 말이지. 왜 일진법계를 갖다가 벗어나서 여러 가지 소리 한단 말이야. 그거는 부처님은 방편설이다.
일승법을 갖다가 속이기 위해서 이승과 삼승을 살았다 이 말이야. 이승과 삼승을 살았다. 이승과 삼승을 살한 것은 당장 일승법을 살아면은 너가 못 알았기 때문에 나도 결국 너 일승법을 알아듣기 위해서 이승 삼승을 살았네. 일제만 되면은 계단이다 그 말이야. 사람 이제 이거 실제 이승 삼승이 말은 실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놓고 난 이제 어쨌든 말했냐면은 부처님도 거짓말을 해놓고 말이지. 난 이제 참말할 때는 뭔지 거짓말한 게 좀 미안하거든. 너 생각을 해봐라. 너를 내가 키우기 위해서, 너를 키우기 위해서 너를 보고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해야 누가 지금 거짓말, 이제 완전히 성장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응? 필요한 게 되는데 말이야. 필요한 게 되는데. 내 거짓말이 아니면 누가 클 수가 없단 말이야. 어? 그럼 누가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컸는데. 아, 그것도 불구하고 말이면 그 전에 저게, 너 키우기 위해서 날로 거짓말 했다고 날로 허물하면 되었냐, 이게? 내가 거짓말 이것이, 방편 가서 이것이 야기되어가지고, 누가 이만큼 성취했으니까 말이지. 날로 허물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부처님도, 아, 그, 뭐, 본지부터 참말을 하지, 뭐, 거짓말 했냐고, 이 소리 혹도 할란가 싶어서, 막 그런 생각 알겠지만, 이제 중생을 위해서 한 소리야, 그것도. 어? 내가 그 전에 거짓말을 그런 방편 가설을 갖다가 한 것도 말이지. 한 것도 늘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 한 게 맞지. 누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 개를 보든지 참말로 그 방편 가설을 한 말이지. 설한 그 은내는 갖다가 말할지 말이지. 절대로, 어, 이것은 안 되면 날로 갖다가 허물 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 한국 1인 말씀을 했거든. 그래, 이제 방편 이제 가설을 갖다가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설한 이유를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이지. 말씀해가지고, 그 앞에서는 말이지. 앞에 말한 것은 전체가 다 이제 방편, 깬제 천대 인자, 마침 뭐, 군단시니까 방편 가설이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부처님이 실제 그런 말씀 했는데, 그러면 연불한 사람 볼 때는, 그럼 우리는 그럼 뭐냐, 아직 방편 가설에 취약 있는 사람이네. 그럼 우리 연불한 패를 갖다 또 뭐 공기 무시해도 볼 수가 있지. 뭐 칼로 갖다 달라고 하는지 또 알 수 없지기라. 알 수 없지만은, 이거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지. 내 말이 아니다. 그 말이야. 내 말 아닌데. 그,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참 유명한 그 육조신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락신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말이야.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이 부처님이 극락세계를 소개했는데 말이야. 극락세계를 소개했는데, 이건 순지 방편이다 말이야. 방편인데, 나는, 이제, 에? 부처님은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아직 크지 않은 어른아들 상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방편을 썼지만은, 나는 어른아 상대는 지금 안 한다, 이게. 어른만 난 상대를 한다. 어른만 상대를 하는데, 결국 만에 방편은 쓸 수 없단 말이야. 방편을 쓸 수 없는데, 부처님 말씀한 극락세계라는 것은 이게 순전히 이제 거짓말인데, 거짓말인데 말이야. 너 생각을 해봐라. 어? 동방사람 말하자면은 연불나가 서방 극락세계로 간다 하면 말이지. 그럼 서방사람만 연불나 어디로 가고? 무슨, 어쩌면 없어도 있지. 육조신구만. 어? 어, 동방 사람은 죄 짓고 해가 연불이야. 극락세계로 간다고 하는지 말이지. 극락 가는데. 그 서방 사람은 연불이야. 저거 죄 짓고 연불이야. 그럼 어디로 가갖고, 못 가갖고 오신단 말이오. 어디로 가갖고 말이오. 어? 그와 마찬가지로, 어? 서방 극락세계는 절대 그게 사실이 아니야. 사실 아니고, 오직 내 마음이 부추고, 어? 위심정도, 어? 내 마음 이대로가 극락세계. 자성 믿다. 내 자성 이대로가 아미타불 돼, 이 말이오. 그러나 극락세계에도 내 마음 속에 있고, 아미타불도 내 마음 속에 있으니까, 그 뭐, 서방이고, 동방이고, 뭐, 그렇다 보지 말고 말이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마음 속에 있는 극락세계, 내 마음 속에 있는 아미타불을 찾아라. 요마 직설이요. 방편선 내 끼라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아주 고구정령으로 이제 그렇게 말씀했거든. 말씀해야 했는데,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말이야. 실제에 있어서 진됨이지. 이 가설이 아니다. 이 말이야. 가설 아닌데. 그럼 지금 금지역의 현대는 지금 어떻게 되었냐. 지금 현대도 방편설을 쓸 필요가 있나? 이후에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 방편설을 하단 말이야. 지금 현대 사람 그 정도가 뭐, 정도가 방편설을 써서 유익하다면은 거짓말이라도 해가지고 사람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현대는 마침 수천 년 동안 이제 인지가 발달해 문화 형성되니 마침 방편설은 필요가 없다 말이오. 필요 없을 뻔해 도로 역효가 내기 되겠지, 역효가. 어? 우물 올라간 천당만 참, 거짓말이고, 옆으로 간 극락신이 참말이야, 간 말이오. 저 멀쩡한 저 도둑놈 매일 해가 있고, 당장만 초라 놀러 달아들게 말이오. 그게 지금 인지가 이마침 발달돼 형성되니 마침 방편가설이라는 것은 절대로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도로 역효과를 얘기를 했단 말이야. 역효과를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은, 방팽가설은 그냥 보긴 해비리고, 부처님 진남말, 진설, 일승법이 이것만 소개한다면은, 누구든지 이것을 말하자면, 안 따라올래, 안 따라올 수 있고, 이해 안 해, 알았다. 이것이야. 알았다. 그게 이제 일승법이라는 것은, 내 마음, 삼계유심이라는 것, 삼계유심 같은 체가 말할 때는 내 마음이, 내 마음에는 당겨올 수 있겠네. 그 일심법제다, 그 말이야. 제법 실사, 일심법제. 일심법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중생 이대로가 부처고, 현실 이대로가 금나실이고, 중생 이대로가 전체가 다 부처다, 이 말이야. 그 함께 뭐 극락시에 갈 것도 순단을 갈 것도 없고 딴 데로 갈 것도 없는 동시에 현실 이대로가 이제 극락시이고 현실 이대로가 부처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불교 이제 근본 입장인데 그래도 앞으로 말이지 앞으로 현실 이대로가 절대고 현실 이대로가 영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만약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 불교도 천주교나 좀 정지 딴 종교와 같이 말이지 네, 그 정도는 다 버리고 새 길을 찾아야 돼. 새 길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말이지 네, 우리 불교는 말이지 방편가설 이것만 이건데 지금 필요 없는 게네 역효원이 필요 없는 게 방편가설 열을 갖 이거는 완전히 청산해야 되고 말이야. 네, 우리 이제 그 일승 말이지 원당사상 네, 일승 불교 이것만 지금 소개를 한다면은 말이지 무슨지 네, 안 따라를 안 따라를 수도 없고 안 믿으라는 수도 아니야 아니었 수니까는 네, 여기다 우리 중심을 두고. 어떻게 해서만 이것을 갖다 객관적으로 증명해라, 이 말이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말이지.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이지. 살아날 수 있나. 이렇게 됐으면 앞으로 많이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말한 총결론인데, 결국에 종결한 것은 상대 유한화세계에서 그때 무한화세계로. 그것은 어느 것을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행복을 목표로 했다. 목표로 했단 말이야. 그럼 현실은 이건 말하자면, 예, 이거는 상대적이 돼가 있고, 영원한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절대 세계를 갖다가 이제 천상도 구하고, 결국 만들면 이제 서방으로도 구하고, 천당도 구하고 만들면 이제 극락시도 구했더라, 이 말이에요. 구하게 했더라. 구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천당에, 천상에서 이제 절대 세계를 찾아가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는 동시에 이 완전히 빙소가 되어 거짓말 한 것이 판명이 되어 있더라. 판명이 돼서, 천상은 이제 하나님을 갖다가 전제를 하는 종교는 앞으로 종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대전, 180도 전환을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갖다가 발견을 하든지, 하나님을 창조해서, 다시 살아날 길을 갖다가 우리가 개척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다. 완전히 멸망이 되고 만다. 이 긴자, 힘빈이 안 될래,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주가 되겠어. 안 되겠는데, 그럼 우리 불교는 어떠한 지금 처지에 놓이겠느냐. 그럼 군나시 같은 그런 것도 보면은, 그걸 같이 만드는 보험이 되는 거 아이가. 천당사라고 같은 케이스가 되어있거든, 호소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부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아까도 말한 것 같이 이것은 방편가설로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로 만드면 진담으로 말한 거 아니다. 그게 방편가설은 중생을 갖다가 교화시위한 방편이지 실제 참만 아니다 말이야. 참만 아닌데 지금 현대에서는 말이지 인지가 발달돼서 방편가설은 포기하고 말이지 진담으로만 하더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는 방편가설만 버리면 그만이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전환하는 필요는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전환할 필요는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환할 필요 없으면은 무엇이 증명이 되냐 되면은 말이지 현실 이대로가 절대 동시에 현실 절대 동시에 현실 이대로가 끝나지 현실 이대로가 증명이고 사람 일체가 전부가 다 하나님 아님이 없고 부처님 아님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아님 물기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증명이 돼서 이제 우리 이제 불교가 지난날 없지만 그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게 만약에 현실 이대로가 절대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말이에요. 않을 것 같으면은 이것도 같은 이제 딴 종교 같은 운명의 차이 됩니다. 운명의 차이 되는데 그게 우리 이제 불교라는 것이 근본이 있음이 있는데 말이에요. 있음이 있는데 이 팔만 대행견이라는 것이 기초와 기반의 연소가 있느니 현실 이대로가 절대라는 이 기반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기반에 놓여있어 가지고 현실 이대로가 절대라는 것만 완전히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은 전환도 할 필요 없고 말이지, 개척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만, 천추만대로 완전히 말이지, 예, 부처님을 갖다가 법우에서 우리가 참으로 영원한 행복을 갖다가 안 누릴 수 있는 말이지, 이런 좋은 길이 있어요. 그게 내일 또 나쁜데, 그게 대해서 중심을 또 이해해.